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름 뭔지 아십니까? 도대체 몇 글자가 되길래 가장 길까? 무려 17음절입니다. 17글자예요. 박씨입니다.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라고 하는 그런 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호적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아빠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 밤길을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쏟아질 듯 초롱초롱한 별빛이 비추고 또 구름이 싹 흐르고 달님이 떠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다운 아이로 그렇게 자라고 또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첫째 딸은 사실 더 길었습니다. 22자.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 이 이름이에요. 근데 호적에는 첫째였을 때는 아버지가 좀 심장이 이게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쪼그라들었던 것 같아요. 호적에는 그렇게 이름을 못 붙이고 앞글자만 따가지고 박, 하, 예, 진, 이 다섯 글자로 그렇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둘째가 제일 이름이 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두 딸의 이름을 보면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크리스천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복주시기를 원하는가가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름 중요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떨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부어주셔야 되겠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 이름에 그대로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 붙일 때에 자녀에게 자기들의 조상, 그 믿음의 선조들의 정말 영웅적인 이름, 다윗, 모세 이런 이름들을 딱 붙여주는 것을 그들은 즐겨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네 이름은 누구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자녀가 자라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들 크리스천도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예쁘다든지 또는 고 즈음에 유행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가 어떠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 축복이 담겨있는 이름, 이것을 주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의 인생에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고 그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또 그 삶의 주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그러한 순간이 되면 그의 이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죠. 아브람, 높은 아버지 라고 하는 그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레, 나의 공주라고 하는 뜻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개명을 시켜주십니다. 열국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 즉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렇죠?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쁨의 그 충만함 속에서 웃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면서 웃음, 이삭 그대로
바로 실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이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 뭉쳐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를 지금 이름을 기록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제외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릴 거야.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내인 사라가 임신을 못하고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불임의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술수를 쓰죠. 세상 방식 끌어당깁니다.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일이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그의 불순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주님의 언약의 역사 가운데 이 영적인 세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스마엘의 인생에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무의미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저 그를 일컬어 하갈의 아들이다. 반면에 바로 그 옆에 사라의 아들은 분명히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하심을 통해서 두 사람의 영적 위치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두 사람의 인생을 향하여 분명하게 극명한 대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만들어내고 성공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업적과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분명한 계획과 방향을 따라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방향을 이탈하여 내가 열심히 뛰고 내 방법으로 이루어내고 세상적인 방법 끌어당겨서 무언가를 업적과 성취와 성공을 이루어낸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운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는 이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성공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자기 자신도 뿌듯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보세요. 내면이 텅 빕니다. 허물을 느낍니다. 참다운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주님의 선한 뜻과 목적과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의 방향, 이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요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을 한 몸에 가지고 있어도 공허하고 허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
이건 뭐 다른 말할 필요 없이 빌 게이츠가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석유왕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빌 게이츠보다도 3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아마도 솔로몬 왕 이래로 솔로몬을 제외하고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일 것입니다. 그는 벌써 30대에 백만장자가 됐고 50대에는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느끼고 수많은 돈더미를 산처럼 쌓아놓고선도 의미가 없어요. 왜 사나? 내가 저걸로 뭐 하나? 그냥 종이쪼가리예요. 정신이 무너지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몸이 피폐하고 말라가고 먹지를 못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달라붙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유 반 컵 정도, 그리고 비스켓 한두 조각. 그러니까 바짝 뼈다귀처럼 말라가지고 의사는 이제 얼마 못 갑니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러한 록펠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가 병실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가 바람 쐬기 위하여 지척지척 그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원무가에서 왜 안 되느냐고, 왜 안 되느냐고,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귀 기울여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병들어 왔습니다. 부모는 돈이 없습니다. 병원은 돈 없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보니까 그 돈은 자기에게는 껌값입니다. 그래서 몰래 병원비를 대납을 해줬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병원비 내줬다는 그 소식에 부모가 뛸듯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아이가 치료받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걸 멀리서 보니까 여기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행복이 샘솟습니다.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것이 이런 목적이었구나. 그때부터 그가 그 막대한 부를 공익을 위하여 그가 쾌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록펠러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몇 개를 지었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카고 대학교를 비롯하여 24개의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미국 전역에 수많은 도서관을 세워주고 복지센터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행복 가운데에 만족해하면서 50대에 당신 죽습니다. 사형 선고받았던 그가 98세까지 장수하는 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예요? 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왜 버는 것입니까?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아침부터 그렇게 뛰어다니며 일하시는 겁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의미 있는, 주님이 너 무의미한 인생이야 지금,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종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데에서 비롯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놀린다, 이 히브리어 메짜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웃는 거예요. 영어로 마킹한다라고 하는 거죠. 비웃고 하여튼 이 마킹버드가 뭡니까? 막 그 딱따구리 마킹버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쪼는 거예요, 말로. 또는 멸시하다, 그리고 핍박하다, 이거 물리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럴만도 하죠. 본부인인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요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몰래 애정을 쏟아줬겠죠. 이대로 가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상속될 겁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은 천도꾸러기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상속권도 다 본부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얄미운 거죠. 몰래 이삭을 쥐어 박습니다. 이삭이 막 그 어린 빗덩이 같은 것이 꼬린 것이 웁니다. 그러면 비웃고 멸시하는 겁니다. 놀리는 겁니다. 야! 너 이름이 이삭! 웃음인데 이 바보야 왜 울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랬을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그것을 사라가 딱 본 겁니다. 열이 확 올라오면서 어디서 저놈이? 이 분노한 여인 사라가 남편을 그때부터 달달달달 멸치 볶듯이 볶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축복의 아들입니다. 웃음의 그리고 기쁨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언약의 성취를 그가 맛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 따라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이러한 이삭, 웃음을 주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쁨으로 증거해야 되는, 그 온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인 이 이삭, 그 이삭의 웃음과 기쁨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이스마엘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오게 만들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놀리고 괴롭히는 것. 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근심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라는 거죠. 저걸 쫓아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과는 이삭입니다. 웃음이 찾아오고 종국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되고 떨리기도 해요. 마음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으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축복과 은혜와 감격과 정말로 웃음이 찾아오는 게 여러분 순종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의 결과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처음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불순종이 왜 세상 돌아가는 그 모습대로 나도 거기 편승해 가거든요. 그러나 나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고 축복의 물고가 막히고 내 인생에 부으시는 주님의 계획과 역사가 차단되는, 그래서 한숨을 터뜨릴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마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와나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시카고에 어와나 본부가 딱 아담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와나 본부에서 좀 몇십 분을 가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전 세계 최초로 소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seeker sensitive worship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자 예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쫙 초청해가지고 아주 기발한 예배, 막 예배 중간에 그림도 화가가 나와서 그리고 연극도 하고 아티스트가 뭐 하여튼 공연도 하면서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면서 말씀 탁 던져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구도자 예배와 열린 예배를 처음 창시한 것이 윌로크릭 교회입니다. 수만 명의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예요. 오늘날 많든 적든 전 세계 교회 중에서 이 교회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매년마다 윌로우크릭 크릭 리더십 서밋이라고 하는 리더십 그러한 세미나를 합니다. 학계에서 또 사업계에서 정치계에서 사회 복지계에서 제3세계 지도자인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각계각층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연사들이 강연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기서 강연을 하기도 하는 엄청난 그러한 세미나인데 저희 일정이 맞아가지고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회, 현대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족적을 딱 남긴 그런 교회에 딱 들어가니까 아, 여기가 바로 거기구나. 말로만 듣던, 책으로만 보던 바로 거기구나. 이 감격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교회를 이끌어오고 전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기가 막히게 끼쳤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빌 하이버스 목사님께서 은퇴를 이제 1년도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 후임자도 벌써 다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몇몇 여자 성도들에 대하여 죄를 진 것이 이게 폭로되고 이게 밝혀져가지고 이분이 불명예 퇴진을 해버렸습니다. 조기 퇴임이에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번에 이 서밋 모임에는 숫자가 그냥 3분의 1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쪼그라버린 거죠. 영향력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난 불순종과 죄가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이끌어 가시던 그런 목사님, 그분의 마지막 인생을 누추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교인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세계교회가 경탄에 마지 않던 그런 교회를 뿌리부터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종의 결과인 이스마엘은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증거하는 그 웃음과 기쁨의 앞날 위에 주님의 물꼬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뭘 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은 기업을 함께 못 나눠요. 내쫓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걔도 아들입니다. 매우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지금 너희 가정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 네가 저질렀던 이삭으로 이삭되지 못하게 하는,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언약의 놀라운 성취를 막고 있는 그 죄와 불순종의 이스마엘을 너네 쫓아라. 네 아내 말대로 내 보내라. 그것을 너희 인생 속에서 정리해버려라. 그래서 은혜의 물꼬가 다시 터지게 하고 나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너로 하여금 진정 이삭이 이삭되는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너는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이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그런 요소인가? 나의 인생이 이삭되게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웃음 터지게 하는 그러한 이삭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스마엘과 같은 불순종과 죄악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정욕일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욕심일 수도 있어요. 성공욕, 명예욕, 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아랑곳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성취할 것이고 이 길로 내가 한트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과는 아랑곳 없는 인생을 나름 열심히 죽으라고 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이스마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이스마엘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순종하면 뭐 먹고 살지? 어떡하지? 이 사업 될까? 우리 가정 이끌어갈 수 있을까? 너는 어떻게 해?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마엘의 역할로 우리의 이삭됨의 축복을 막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진정 이삭이 웃음과 기쁨을 터뜨릴 수 없듯이 바로 그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절대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은혜와 축복이 온전하게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소탐 대신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세요. 너 지금 약하구나. 너 지금 근심하는구나. 아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위안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그 이스마엘, 그 훗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돌볼 거야. 그렇게 해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역사할 거야.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스마엘로 약속하신 대로 한 큰 민족, 오늘날의 그 아라비아 민족 있죠, 그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근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그 순종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종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순종하기 위하여 내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그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너무나 극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 오지에 가서, 그 아프리카와 그 아시아 산골짜기에 가서, 그 핍박받는 그런 곳에 가셔서 자녀 교육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통신 교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얼굴 못 보고 그 어린애들을 기숙사로 보내기도 하고, 정말 엄마 아빠 필요할 때 그렇게 떨어져서 도움도 못 주는, 그 가슴 안타까워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근데요, 놀라운 것은 100%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한번 여러분 뒷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자녀들이 100%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로의 문 다 열어주시죠. 진학의 문 다 열어주시죠. 사람들 통해가지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다 물질적인 거 다 공급해주시고 결국에는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 막 대치동 학원 보냈다가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이거 게임 안 될 정도로 훨씬 월등히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사람, 내 인생의 이스마엘을 축출하고 주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자에게 눈물 흘린 이후에 기쁨으로 단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요 오랫동안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 몽골 선교를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이십니다. 몽골 그 구소련 무너지고 몽골이 딱 열려는 그때 탁 들어가신 분인데 이분은요 진짜 놀라운 분입니다. 정말 뜨거운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데 아 그걸 주체를 못해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는 총각 때 그냥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는 몽골에 혼자 이 남자분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한테도 가기 전날 어머니 저 몽골 가요? 아, 그래 며칠 다녀와? 아, 저 평생 가는데요? 어머니도 대단해. 잘 갔다 와라. 그래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 보세요. 다 희생하고 갔는데 놀랍게도 그 몽골에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 들어왔어요.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이 결혼을 했습니다. 에스라의 자녀 둘을 낳고 결혼도 해결해 주시고 하여튼 열심히 죽으라고 사역하는데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는데 이 한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분이 1년의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도 하고 이민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1년이 다 마칠 때 하나님이 야 이제 몽골 다시 가야지 예 하나님 하고 가기 얼마 전에 그 아이들 데리고 가족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 미국의 LA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준비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 그 LA 쪽에 그 산에 가면 서부에 방울뱀들이 많습니다. 꼬리 착 흔드는 것들이 아, 이 첫째 딸이 방울뱀에게 탁 물린 겁니다. 가야 되는 게 며칠 후인데 막 온몸이 통통 부어오르고 911 거 불러가지고 응급후송하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 하필이면 뱀이 야 이 마귀가 이 선교사님 가정 이 놀랍게 사역하는 가정을 몽골 못 들어가게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중보기도 팀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부르짖는데 이 하나님이 이 딸아이에게 딱 맞는 그 혈청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뱀도 잡아가지고 가져가서 늦지 않게 어떤 뱀인지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그 딱 맞는 주사도 맞고 다 죽어가던 아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 애가 지금은 예술대학을 다니면서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 자라나가고 있고 다시 몽골 들어갔습니다. 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역의 열매도 별로 없고 그냥 지지부진하면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워낙 잘하고 교회도 막 세워지고 제자들이 늘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몽골 정부가 아, 안 되겠다. 이분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20년 동안을 죽으라고 열정을 다해서 젊음을 바치고 헌신했던 그 몽골에서 제자들 다 놔두고 교회 놔두고 여러 교회에요 여러 제자들을 그리고는 축출을 당해버리니까 이분이 그만 무너져버렸습니다. 마치 그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처럼 나 죽여주세요. 우울증이 깊이 시달리고 이분이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사명 맡겨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무슨 일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 주님의 말씀 한 가닥 붙잡고 그가 다시 힘을 냅니다. 그가 회복이 다 되어갈 때쯤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교회로부터 집회 요청을 받게 하십니다. 가서 자기의 고통과 기쁨과 자기의 경험들을 쫙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데 쫙 끝쪽에서 어느 여자분이 눈물을 펑펑 쏟더라는 겁니다. 아, 은혜 많이 받는구나 했는데 집회 다 끝나고 그 여자분이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 내일 죽으려고 했습니다. 살 의미가 없고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내일 죽어야지 하다가 아, 오늘 교회에서 뭐 한다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자 해서 여기 와서 선교사님 말씀 듣고 선교사님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기로 작정했다는 말 듣고 저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우울증과 죽음에 앞까지 갔던 이 체험이 합력하고 죽음까지 나아가려고 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또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몽골에서 그가 막 그냥 이리 번쩍 저리 번쩍 사역을 할 때는 그 몽골 제자들, 몽골 교인들이 다 그냥 선교사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따라만 다녔는데 선교사님이 추방당하니까 이들이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이제 우리밖에 없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더 불릿 일어나고 더 강해지고 더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멋진 사역과 교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책까지 내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복된 인생, 또 복을 나누는 인생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선한 계획과 뜻과 우리를 향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서고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불순종의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이스마엘, 그 불순종의 부분을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삭이 이삭되게 하는 주의 행하심을 맛보아 알고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웃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주님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각오 서 있며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환영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뜻과 계획을 가지고 또 축복의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기쁨이 터져나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웃음이,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과 세상을 향하여 터져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증거하는 이삭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는 불순종의 나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쫓아내고 내 인생에서 축출하고 그 이스마엘을 나의 삶에서 내려놓으라고. 두렵습니다. 근심됩니다. 될까라고 의심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삭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의 이스마엘을 하나님 내 삶에서 주여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웃음, 하나님의 행하심을 참으로 우리 당당하게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막고 있는 불순종, 나의 이스마엘을 인생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 베풀어 주시는가, 책임져 주시는가,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